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전망 두 번째 편이에요. 여섯 가지 시리즈 중에 오늘 두 번째 편이니까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부분은 뭐 요것만 먼저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첫 번째부터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편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의 차이라는 주제예요.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증의 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스퍼거와 자폐는 사회성 장애로서 이제 본질의 차이가 없다. 본질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부모님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우리 애는 경증이야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연상을 하는 게 고기능 자폐하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조금 머리가 많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인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차곡차곡 말씀드릴게요. 본질에서는 자폐증과 근본적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도 그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자폐증의 이해와 치료 원리가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짜리 영상인데 그걸 좀 자세히 보시는 게 맞아요. 거기서 말한 자폐증의 문제가 그대로 아스퍼거 증후군에도 정도만 약할 뿐이지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길 권유합니다. 오늘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차이 요거 항목에서 한정해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진단상의 차이 두 가지. 어떤 아이를 갖다 자폐증이라고 하고 누구를 갖다 아스퍼거라고 할 것인지 진단이 되는지 그 차이는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언어 발달의 차이하고 인지 발달상의 차이다.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것은 언어 발달 장애나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말을 잘 못하고 해도 어설프게 하는 수준이죠.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상에 현격한 이상은 없다. 약간 느리게 언어가 튀는 경향은 있지만 언어 발달상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현학적이거나 개념인 오픈 수준의 개념을 막 씌워서 말을 되게 잘하는 아이라는 착각까지도 들게도 합니다. 자, 인지 발달상의 차이. 자폐증은 지적 장애 경향으로 인지 발달상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폐증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과 더불어서 지적 장애라는 진단도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인지 발달상에 현격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학업도 그에게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도 괜찮고 말도 멀쩡한 자폐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전되기 어렵고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게 이제 자폐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결국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말을 잘하는 자폐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하는 자폐는 있지만 표정이 풍부하고 눈치 있게 행동하는 자폐는 없다. 네? 이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은 말은 잘하고 인지도 나쁘지 않은데 아이가 뭔가 눈치도 없고 표정도 되게 적절하지 않은 표정을 갖다 형성하고 있고 이런 자폐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상에 언어나 인지 발달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본질 사회성 부족이라는 본질의 차이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DSM-4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증이 분리되어 있지만 DSM-5에 와서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되죠. 통합이 됩니다. 여기서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를 갖다 쓴 거는 그 사회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상은 동일한데 마치 무지개가 스펙트럼이 이제 무지개를 되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의 다양성들을 보이듯이 나타나는 현상, 즉 감각장애와 사회성장애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말을 못하는 중증 자폐증부터 말은 잘하고 학업도 잘하지만 별 이상이 없는 듯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도 다 포함해서 본질에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스펙트럼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은 빨간색과 모래색 사이 어디까지가 자폐고 어디까지가 아스퍼거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의 연속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타당한 얘기고 이 얘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그 정상인 사이에서도 이 스펙트럼 경향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경증의 아스퍼거인지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스펙트럼 패턴을 보입니다. 자,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능이 좋은 기능에 집착해서 안 돼요. 이 본질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자폐증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큰 본질의 차이는 이거죠.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갖고 있다. 정서교환이 안 되고 언어에서도 의사소통이 이제 활용성 있게 능란하게 상황에 맞게 또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계유지를 못하죠. 왕따 경향이 보이는 거고 제한된 관심과 제한된 반복 활동을 한다. 상동적인 행동이나 틀에 박힌 행동 뭐 이런 게 있고 감각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본질에서는 자폐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치료에서도 자폐증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자폐와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 다른 차이점의 결정적 차이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차이라는 것도 본질상 같다라는 것, 그다음에 언어나 인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진단의 차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하는 사람으로서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치료의 예후 차이예요. 이 가장 큰 거는 예후가 매우 좋아요. 예후가 자폐하고 아스퍼거는 예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그 통계는 없어요. 체계적인 통계 자료가 없는데 미국의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 중 16%가 취업에 성공한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치료되지 않고 이게 일반적으로 방치된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폐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치료 없는데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20% 가까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는 요 정도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임상 경험에 의해서 통계 판단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수하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들을 치료하면서 관찰해 보면 나타나는 경향을 갖다 이제 얘기를 갖다 해드리는 건데 예후가 좋은 것은 이런 거예요. 자폐 증세가 지속적인 호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든 이제 얘기하겠지만 나이가 많아도 좋아져요. 나이가 많아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폐증 같은 경우는 조기 개입해야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퍼거 증후군 경우는 나이를 먹어도 지속적인 호전을 보여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언어가 가능하고 인지 발달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회성 습득을 갖다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감각적인 호전도를 만들어주면 이 사회적인 데이터를 갖다 스스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이가 먹어서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감각장애도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은 눈 맞춤을 잘 못하지만 제가 중학생인데 치료해서 눈 맞춤이 좋아진 경우도 봤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목소리 말투나 리듬이 이상한데 그것도 좀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 처리나 목소리 리듬과 톤, 그 다음 감각추구 행동들도 치료하면 나이를 먹어서도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아마도 면역학적 손상이 약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포함하는 이 스펙트럼 장애들 모두 다 장내 세균의 이상에 의해서 뇌 조직이 면역학적으로 공격을 받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된 환자분들은 이런 면역학적 손상과 이그 아주 약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치료했을 경우에 이게 호전되는 경향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의 결정적 특징 두 번째는 이게 그 예후가 좋다는 게첫 번째면 두 번째는 퇴행의 진행이 매우 느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같은 측면 동전의 양면일 수 있어요. 예후가 좋다라는 거에. 무슨 얘기냐면 퇴행은 그 제가 자폐의 치료 원리나 자폐증에 대한 이해 전망에서 이제 했던 강의 중에 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즉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죠. 이게 가만히 지금의 장애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별다른 치료가 없으면 상당수는 점점 악화돼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요. 뇌조직이 손상되어 나가는. 그래서 퇴행의 의미는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뇌파 발상에 발달상 이상파가 증가하고 간질파가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인지장애가 고착화되어 나간다. 이게 뇌파에서 간질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인지상 지적장애가 고착이 되어버리면 뇌조직이 손상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아, 이건 도저히 이제는 치료가 안 되는. 자폐증이 처음부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폐증이 치료가 되는, 자폐든 아스퍼거든 치료가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퇴행이 되고 손상이 가는 이 시점들이 있는데, 자폐는 이게 빨라요. 퇴행과 완성이 고착 시기가 되게 만 6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만 6세가 넘어가면 자폐증 말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거의 어려워져요. 치료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 6세에서 만 11세 사이가 이게 자폐증의 퇴행이 완성 고착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자폐를 치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 11세 이후에는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스퍼거 퇴행이 완성 고착되는 시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늦은 것 같아요. 만 16세.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치료를 해도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생 시절에도 심지어. 이런 거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퇴행이 완성되는 시기가 만 16세에서 25세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려면 아스퍼거 증후군도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나이를 먹은 경우들이에요. 성인이 된 이후의 반응들, 증세들. 성인 20세 미만에서는 거의 다 반응이 있던 것 같아요. 20세 넘으면은 사회성 개선이 어려운 시점들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그좀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학년기나 청소년기에 퇴행이나 호전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중학교 시기 급속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기에 아이가 치료를 하고 어떤 호전 경우를 보면서 어리버리한 그런 아스퍼거 증후군이 굉장히 사회성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시기에 완숙한 리더십이 형성한 시기도 있습니다. 이걸 아스퍼거 얘기하면서 저는 제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아이 같은 경우가 티가 안날 정도의 사회가 만들어진 게 중학교쯤인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 정도. 전혀 티안 이루어지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가 치료를 좀 늦게 시작한 애라 티가 나고 흔적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완숙한 사회성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러서는 또래에서 리더십까지 형성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약간 흔적들은 있지만 그게 뭐 문제될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 아이가 리더십까지 형성을 한다 이러면 이거 치료된 거라고 봐야 돼요. 뇌가 브레인 자체가 정상적인 브레인으로 회복된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회복되는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아이들도 있고요.
거꾸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퇴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시기 급격한 퇴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미국 한국에서 있는 교포 환자들인데, 중학교 1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가 갑자기 말이 좀 더 어눌해지고, 아이가 맥락 없는 이야기가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얘기했는데 저 소름이 쫙 끼쳤는데, 그거 퇴행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퇴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입학,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는 애가 천재 소리 듣던 애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급격한 퇴행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지적장애 수준. 그러니까 이 학교 입학 전에는 천재 소리 듣던 애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단순 놀이밖에 못하는 지적장애, 급격한 퇴행이 꾸준히 진행돼 버린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행 진행이 매우 느리게 된다, 느리게 된다. 그래서 치료의 찬스도 느리게까지 열려 있고, 퇴행의 가능성도 느리게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예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치료 가능성이 만 20세일 때까지도 치료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만 25세까지도 그 증세 호전이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성인이 되더라도 감각 호전시키면서 집중력 개선을 시키면 증세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에는 절대 치료에 늦은 시기는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늦었다고 치료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로 오늘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증의 차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정적 차이는 예후 차이예요. 예후. 그리고 호전을 늦게까지라도 치료에 반응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